안녕하세요. 내 집장만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단한 세대 정말 특가 이벤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와서 촬영을 해본 집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천만 원 정도 할인 이벤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높은 층고인데요. 층고가 3.5m나 나오기 때문에 높은 층고에 개방감 있는 세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위치 같은 경우에도 1호선, 7호선 중간에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생활 인프라 잘 형성되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가 정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너무 넓은 세대 3억대로 만나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너무 높아요. 3.5m나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층고 높은데 시원시원한 구조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 꼭 주목해서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 4m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앞쪽으로 막힘 없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채광도 좋아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호실 단한 세대만 정말 특가 할인 분양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에서 거의 5천만 원 인하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실은 빠르게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주방 모습 보실게요. 주방,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널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세로로 들어가 있는데 가로로 놓으셔도 되시고요. 아일랜드 식탁 위쪽으로 히든 콘센트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대형 싱크볼부터 가스레인지 3구짜리, 위아래 상하부장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짜리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짜리 고민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1호선 부천역과 7호선 춘희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고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같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세탁실 사용하셔도 좋지만 다용도실이 작은 방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좋으시고, 여기는 물건 보관하시거나 아니시면 티테이블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가 대피 공간인데 이쪽도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짐 보관하시기에도 좋으시고요. 정면으로 콘센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 사용하시기 수월하고요. 막힘 전혀 없습니다. 이제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이쪽으로 부부욕실이고요. 부부욕실 사이즈도 넓게 잘 나왔기 때문에 샤워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납장이랑 젠다이 선반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생활 인프라도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초중고등학교가 다 도복권 안에 있습니다. 중학교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적극 추천드리고요.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안방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앞쪽으로 막힘 없고요. 세 번째 방 보실게요. 세 번째 방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창 낮아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같이 있는 방이기 때문에 이쪽을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용도실 쪽에 보시면 수전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세탁기랑 건조기 충분히 올리실 수 있는 사이즈로 나옵니다. 창 낮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철문이 있는데 이쪽은 실외기실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넓게 잘 나왔고요. 해바라기 수전부터 대형 수납장 젠다이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코너 선반도 들어가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실 모습 보여드릴게요. 전실 가는 쪽에 정면에 보시면 허리선반 들어가 있는 위아래 상하부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선반 쪽에 마스크나 차키 이런 거 보관하시기에 너무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현관 모습입니다. 밑에 쪽으로 단차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전신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 정말 넓게 잘 들어가져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으로 넓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신발 보관하시는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실적으로 팬트리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면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빠졌고요. 현재 할인 분야 특가 이벤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단한 세대만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 너무 훌륭하고요. 위치 너무 좋습니다. 층고 3.5m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층고 높은 세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